오늘 날이 좀 시원해갖고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.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야? 아,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네.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제 자오신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네. 뭐 요 정도야 뭐. 금방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단이 왜 이렇게 높아. 미쳐버렸네 이것도. 이렇게 노인분들도 올라갔다 이렇게 오셨는데 이 젊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. 오, 아, 오늘 바람이 진짜 많이 부는데?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북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가 이렇게 다 그냥 북한이에요. 저쪽에도 보면은 약간 감시탑 같은 게 큰 게 하나가 있고, 이쪽 멀리가 보면은 주민들이 사는 그런 지역인 것 같은데, 아씨, 뭐가 안 보이는데? 아, 거의 다 온 줄 알았는데, 알고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서, 저기 있는 꼭대기까지. 한참 남았어.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있어요. 이쪽이 보면은 좀 여기가 낮고 여기가 보면 좀 높아요.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외부에 이제 침입을 막기 위해서 요게 이제 높이 있는 거예요. 여기서 이제 막 이렇게 감시하고 활도 쏘고 막 약간 요런 느낌인데, 그래서 반대편은 조금 약간 느슨한 느낌. 아 뭐야 이거, 계단이 왜 이래. 야 이 정도면 거의 이거 암벽 등반인데. 와, 씨. 거의 뭐 그냥 절벽이야, 절벽. 미쳐버리겠네. 와, 이거는 거의 계단을 오르는 게 아니라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느낌? 다 왔네, 그래도. 와. 저쪽 보면은 북한의 마을 단지가 이렇게 쫙 있는데, 와 이게 집들이 다 보면은 이쪽에 있는 주민들의 이제 생활 수준이 조선시대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, 예,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.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굉장히 좀 측은한 마음이 좀 드는, 뭐 주민들은 죄가 없으니까. 그리고 한편으로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서부터 이쪽까지가 일단 북한인 거예요. 그리고 이쪽부터가 이제 중국인 건데,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쫄쫄쫄쫄쫄쫄 나와서 여기까지만 가면은 탈북인 건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? 편협적인 이제 시각에서 이제 보면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, 이쪽에 뭐 사정을 아는 건 아니니까. 야, 이 내려가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. 어우, 씨. 미쳐버리겠네. 여기가 이제 이북화라고, 한 발자국만 가면은 이제 국경을 건넌다, 약간 요런 뜻인데, 딱 여기가 지금 이 철창 건너서 이제 이 계곡 같은 거를 지나면은 바로 이제 북한인 건데, 아씨, 근데 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, 심지어 뭐 북한 사람 뭐 코빼기도 없어. 그냥 여기가 보면은 땅만 솔직히 좀 가까이 있지 뭔가 실질적으로 뭐 북한 주민들을 본다거나 혹은 북한 주민들이 사는 이 거주지가 가까이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, 뭐 운이 좋아서 뭐 북한 군인들이 여기에서 뭔가 활동을 하지 않은 이상은 솔직히 여기 와봐야 뭐 볼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.